위헌적이고 위법한 군사 대응에 피해를 크게 입었던 이곳 광주에 왔습니다. 군대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짓밟았던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의 피해를 고스란히 광주와 광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혁명 때 대엄을 다시 기획을 했고 광화문을 다시 군대가 점령해서 우리 국민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그런 기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의 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광주의 아픔을 제대로 기억하고 진상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편 5.18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해서 지난 5월 6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군 광주 침투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그건 자신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당장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진짜 광주의 아픔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광주 정신을 더욱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